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넷플릭스 스포일러팩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메시스 프라임 제품인데요. 제가 원래는 작중에 등장을 해야지 조금 구매욕이 상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내일 12월 30날 방영하는 어스라이즈의 이제 트레일러 영상에서 이제 네메시스 프라임이 살짝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진짜 그거 보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어요. 조금 가격은 비싸게 주고 샀지만 아무래도 스포일러팩 한정 제품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더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생놀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생놀이가 아닌 작중에서 등장한다는 게 구매 요인에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시즈에서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생놀이 제품이에요. 뭐 조형도 거의 다 똑같고요. 이제 색깔만 변하고 이제 마크가 디셉티콘으로 바뀐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에 들어있지 않던 이런 트레일러,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에 들어있던 트레일러를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 달고 검은색으로 내준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 와, 이렇게 멋있게 잘 들어갔습니다. 트레일러에서도 눈은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나오는데 뭐 투광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거 없이 조금 탁한 빨간색으로 눈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전조등은 조금 민트색 비슷하게 컬러가 배치가 됐고, 안에 이렇게 몰드 같은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쪽도 청록색 비슷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조형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도색이 바뀐 거. 그리고 어깨에는 오토본 마크가 아닌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시즈 조형들이 몰드 같은 거는 잘 파졌어요. 옆에서도 요 정도로. 제가 내일 어스라이즈를 개봉한다 그래서 오늘 시즈를 다시 끝에만 조금 봤는데, 진짜 완구를 위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그렇게 한 듯한 그런 조형이었습니다. 작중에서도 무슨 볼관절 보이고, 뭐 부품 안에 텅텅 비어있는 거 보이고, 그냥 진짜 완구를 위한 그런 캐릭터들이 다 아닌가 싶어요. 등판에는 이렇게 시즈 옵티머스처럼 등판 껍데기 크게 달려있고요. 다리 뒤에 조금 비어 보이는 거 시즈 조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머리까지 약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약 13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비교입니다. 이제 어스라이즈에서 이 네메시스 프라임이 잠깐 뭐 상상에서 등장하는 걸로 끝일 거냐, 아니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느냐는 이제 내일 방영되는 어스라이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즈 특유의 웨더링은 빠졌지만 조금 더 깔끔해지고 멋있어진 도색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블랙 색상은 진짜 조금 참기 힘든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놀이여도 이런 블랙 컬러에 이렇게 트레일러까지 넣어줬다는 거는 구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진짜 정가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에 들어가는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색상은 물론 이게 아니지만 이번에는 네메시스 프라임에도 이 트레일러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네메시스 프라임 자체가 포함된 루즈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살짝 도색 까짐 있네요.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로. 어쨌든 여기 디셉티콘 마크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트레일러에 이렇게 몰드식으로 파준 것처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밑면에도, 와, 솔직히 밑면은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부위인데 진짜 입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줬네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4개 다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옆에도 똑같고 뒷모습은 이렇게 방패로 착용할 수 있는 부품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서 루즈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일단 동봉된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팔에 수납할 수 있는 캐논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사출색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에 기자라고 나오는 이런 독수리로 변하는 긴 대검 칼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메시스 프라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듯한 색상의 이런 대검, 아우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시즈 옵티머스 캐논이랑 진짜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냥 부품 그냥 바로 썼겠죠.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에 팽트론이라고 나오는 코브라로 변신하는 방패 같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요. 머리를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꺾어주고 여기 꼬랑지 같은 거 이렇게 펼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코브라 비슷하게 되어 있고, 팽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360도 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허리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자립도 잘 되는 편인데 살짝만 숙여주면은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꼬꾸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자라는 대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부품 올려줘서 날개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조금 독수리 비슷한 모양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부품을 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줘가지고 여기 앞에 집게선 빼주고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뭐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조금 뭐 수리를 받고 있는 듯한 네메시스 프라임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색상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진짜 시즈 옵티머스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 나요. 진짜 색상 때문에 더 멋있고 조금 더 포스있고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작 중에서도 좀 많이 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연출해 줄 수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방패 같은 부품 빼면은 여기 옆에 껴서 이렇게 방패처럼 착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검은 이렇게 껴줄 수 있는데 여기 조인트가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파손 조심하면서 잘 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자 칼 옆에다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시면 조금 배틀모드 비슷한 풀 무장한 네메시스 프라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봉내에 있는 캐논은 당연히 뒤에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런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뒤에 수납은 가능한데 조인트 구멍이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이런 워포사 제품들이 이런 조인트들 규격들이 거의 비슷해서 원하시는 방향에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팽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얼굴 펴주고요. 이렇게 벌려주고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주면서 이 부품은 살짝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던 이 이펙트 파츠 같은 거 여기 위에 이렇게 껴주고 여기 손에 딱 들려주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 뭘 연상시키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중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조인트 껴주셔서 방패처럼 써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무슨 총 비슷한 방패처럼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팽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레일러 뒤에 이렇게 연결 딱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체 뭘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플레이 밸류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뭘까? 그 다음에는 이 트레일러 안쪽. 야, 이 몰드 보이십니까? 진짜 이게 어린이들 가지고 놀라고 만든 왕구라고 하기에는 진짜 몰드들을 너무 되게 멋있게 잘 파줬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인 색감이 블랙이다 보니까 야, 더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트레일러도 멋있었지만 블랙 색상이 되니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인트들 다 맞게 껴주시면 이렇게 트레일러 안에 모든 루즈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박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네레이션 타카라 토미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러지 샬라샬라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되게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한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박스까지 이렇게 열어줘야 안쪽에 있는 제품이 개봉이 되는 건데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찰흙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핑크색 큐브 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다는데 찰흙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열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넷플릭스 스포일러 팩 네메시스 프라임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찍을까 말까 했는데 또 이것만 보시고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등딱지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 팔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팔꿈치 그리고 여기 부품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부품 살짝 뺄 수 있어요. 조인트 걸려있는 거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는 가지고 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벌려주고 살짝 벌린 상태로 바퀴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은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가운데 조인트들 맞게 꽉 맞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펼쳐져 있던 부품은 안으로 접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나중에 이따가 가지고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자체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여기 허리 부품을 그냥 그대로 올리면은 여기 뒤에 부품이 닿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등딱지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퀴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줄 겁니다. 안에 있는 힌지들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쭉 가지고 와 줄 거고요. 바퀴는 아래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바퀴는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팔꿈치 접어주면서 뒤로 이렇게 어깨 부품 밀어주시면서 안으로 넣어주실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가슴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얼굴을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딱지 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팔 끝까지 안착시켜주고 여기도 팔 끝까지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부품 끝까지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내려준 다음에 여기 걸리게 락 걸릴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에다가 꾹 껴주고요. 여기 반대쪽도 꾹 껴주고 여기 부품 팔에 달려있던 부품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꾹 눌러주고요. 앞에 창문은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있던 부품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여기도 이렇게 꾹 껴준 다음에 바퀴는 안쪽에 살짝 조인트 걸릴 수 있게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맞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여기 다리에 있던 부품 조인트 맞게끔 가지고 와주면서 꾹 눌러주고요. 방향 보고 이렇게 꾹 눌러줘야 나중에 고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방향 보고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넷플릭스 스포일러 팩 네메시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동봉대에 있는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 아무 쪽에나 맞게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마크가 변경이 되었어요. 확실히 도색이 검은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즈 옵티머스랑은 진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은 저는 되게 멋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클리어 파츠 레드로 다 바뀌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버 그리고 퍼플 그 다음에 블랙 레드로 이 혼합된 색은 정답이죠. 이건 치트키 아닙니까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 다리 접어주고요. 여기 조인트를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껴주면은 이제 트레일러까지 장착이 된 네메시스 프라임인데 이거 진짜 멋있네요. 검은색으로 되니까 트레일러까지 검은색으로 나오니까 진짜 트럭의 느낌이 한층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비클 비교입니다.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도 당연히 프라임답게 진짜 멋있는 비클을 가지고 있지만 제 것만 그러는 건지 이 앞유리 단차가 조금 있어요. 아니면 천장이 좀 뜬다거나 근데 그런 게 완벽하게 없어진 그런 제품으로 잘 나와줬고요. 확실히 진짜 색깔만 변했다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색놀이 안 좋아하는데 이제 진짜 색놀이 어디 가서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검은색으로 하는 색놀이들은 진짜 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레일러도 시즈 옵티머스에 호환은 되는데 되게 안 어울리죠? 확실히 블랙은 블랙끼리 남자의 색이죠 진짜 검은색. 일단 이제 내일 정확히 개봉하는 어스라이즈를 봐야 알겠지만 작중에서도 잠깐이라도 등장을 하는 그런 친구고요. 이제 옵티머스가 흑화된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캐릭터로 네메시스 프라임이 나와준다거나 그런 설정일 것 같은데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회가 되면은 꼭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프리미엄 붙은 가격에는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시즈 조형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네메시스 프라임 이런 블랙 컬러나 딥세티콘 마크 이런 게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정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있으시면 진짜 바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넷플릭스 스포일러 팩 네메시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